안녕하세요. DIY에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요, 슬라임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, 바로 이 샤워젤. 샤워젤 하나만을 사용을 해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. 궁금하시죠? 자, 일단은 충분한 양을 따라주세요. 이렇게 투명한 종류의 샤워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봅시다. 적당량을 덜어서 저어주세요. 거품이 날 정도로. 네, 이 정도 저어주고요. 네,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주고 나서요. 이렇게 거품이 나면 냉동실에 20분 넣어주세요. 네, 냉동실에서 20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. 네, 벌써 약간 뭔가 굳으면서 얼었죠? 살짝 슬라임처럼 된 모습이 보이는데, 네, 계속 몇 분 젓다 보면은 이렇게 된답니다. 네,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.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. 네,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. 네, 다음에 또 재밌는 비디오로 찾아올 테니까 DIY 아이디어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